글로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춤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미아 씨, 네.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무대를 저희 에너지로 폭발시키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 네, 저희의 시크함과 강렬함을 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저희 무대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희의 에너지를 느끼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약간 에너지 드링크 같네요. 우리가 지쳤을 때 에버글로우 무대를 보면서 힘이 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많은 팬분들의, 나아가서 전 세계 팬분들의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디오스 말고도 수록곡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우리 네. 시현 씨가 또 수록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현입니다. 이제 You Don't Know이라는 곡은요,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곡인데요. 저희의 밝고 청량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에요. 저희가 아디오스에서 보여드린 강렬한 이미지와는 또 상반되게 되게 저희 내면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디오스도 그렇고 유돈노미도 그렇고 허쉬까지 모두 모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든 곡이 또 다 좋죠? 네. 예, 예. 네, 이런입니다. 하시는 저희 데뷔곡 뽀뽀 쇼콜라를 써주신 멜라니 폰타나 작곡가님의 곡인데요. 네, 앨범명이랑도 똑같아요. 네, 미디엄 템포의 곡이지만 보컬을 이용한 멜로디 리드로 흥겨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곡을 들으시고 노래 좋은데 싶으면 수록곡을 다 들어보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제가 또 드려볼게요. 조금 제가 좀 어려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8월에 컴백을 하셨어요. 네. 8월에는 정말 많은 걸그룹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당찬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많은 걸그룹 컴백 뭐 선배님들 사이에서 에버글로우만의 장점, 차별점,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아시아입니다. 8월이면 이제 상큼하고 청량한 곡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에버글로우만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당당함으로 다른 이제 아이돌 분들과 또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강렬한 그리고 파워풀함, 요 두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파워풀함으로 그 걸그룹 전쟁 사이에서 빛나실 것 같아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봉봉 쇼콜라가 또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 앨범을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이유 씨. 네, 이유입니다. 예. 우선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봉봉 쇼콜라는 아무래도 저희의 첫 데뷔 앨범이기도 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이에요. 봉봉 쇼콜라 음악 방송 활동을 한 후에 멤버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품평회를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족도만큼 아쉬움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앨범은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은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누구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앨범에 채워주셨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지난번에도 되게 완벽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도 더더욱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해보겠고요.